애니플러스는 10 거키 교마 이영화로 위치한 영화, 비디오 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 업체입니다. 애니플러스는 2022년 3월 16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약 2.02% 상승한 4,5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2년 2월 14일 대비 약 10.21%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1년 11월 25일 7,020원. 52주 최저가는 2021년 3월 24일 1,540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1년 5월 24일 6,200만 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3월 30일 7만 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애니플러스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186.12%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20만 주를 순매도 하였고 기관은 11만 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8만 주를 순매수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2년 2월 16일 가장 많은 12만 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2년 3월 2일 가장 많은 18만 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2.64%에서 약 5.14%로 증가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2년 2월 25일 약 6.08%, 최저 지분율은 2021년 3월 17일 약 2.64%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283억 원이며 2015년 93억 대비 약 203.84% 증가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7억 원으로 2015년 9억 대비 약 752.5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27.28%입니다. 순이익은 약 57억 원으로 2015년 151만 대비 약 38만 898%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20.31%입니다. 애니플러스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23.16배이며 지난 2018년 3.08배에 비해 약 650.94%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4.1배이며 지난 2018년 1.14배에 비해 약 260.58%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7.3%, ROE는 17.69%입니다. 애니플러스의 시가총액은 1,333억 1,924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358위, 코스닥 종목 기준 715위,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18위입니다. 매출액은 283억 4,605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921위, 코스닥 종목 기준 1,147위,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18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7억 3,153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29위, 코스닥 종목 기준 482위,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3위입니다. 순이익은 57억 5,688만 원으로 상장사 기준 1,097위, 코스닥 종목 기준 544위, 영화, 비디오물, 방송 프로그램 제작 및 배급업 기준 8위입니다. 지난 3년간 애니플러스는 한 번의 큰 추세 전환이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 1회의 추세 전환은 2020년 12월 3일부터 현재까지 상승 추세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1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3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보다 높을 것으로 예측됩니다.